네, 찬성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구공항에서도 요구사항 분석 단계의 산출물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산출물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 또는 SRS라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명세서는 시스템 개발자가 구현해야 될, 직접 이제 시스템 구현에 직접적으로 연관해 주는 산출물이죠. 구현해야 할 요구사항 상세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다. 공식적인 문서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가지고, 리뷰나 또는 워크스루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와 요구사항 명세에 대한 검증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RS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품질 특성, 기능, 그 다음에 비기능, 명시적 요구사항, 묵시적 요구사항,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문서이고요. 이 SRS라는 문서는 결국은 매뉴얼, 유저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TDS, 소스 코드, 빌드 스크립트, 이런 다양한 코드와 다양한 제약 조건들과 관계돼서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 명세서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뭘까요? 자, 이 부분은 국내 표준 단체인 TTA 기준으로 요구사항 명세서의 평가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요구사항 명세의 평가 기준, TTA 기준입니다. 완전성, 정확성, 명확성, 일관성, 검증 가능성, 수정 용이성, 그리고 추적성과 이해성.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성, 정확성, 명확성, 일관성, 검증 가능성, 수정 용이성, 추적성, 이해 가능성. 총 8개죠, 8개. 그래서 완전 명일, 검수 추이. 완전 명일, 검수 추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의미적인 느낌들은 아마 구글에 검색하셔도 뭐잘 나오겠지만, 완전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기능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한 꼭지씩 잡아서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느냐, 뭐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확성은 기술된 용어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그리고 일관성은 식별된 요구사항 항목 및 요구사항 명세와 관련된 산출물 항목과의 연관관계가 있고 종속관계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우리가 요구사항에 도출됐던 것들이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 용이성. 요구사항 명세 항목이 쉽게 식별되고 원하는 경우에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영향도, 즉 사이드 이펙트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추적성. 추적성. 산출물 항목의 연관 및 종속관계가 있는 항목 간의 추적관계가 식별되느냐. 즉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에 쉽게 추적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 때 보면 요구사항 명세서 아이디를 만들죠. 요구사항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게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와 또 연결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추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되어야지만 검증이 가능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고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다중 문장을 배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적절한 문법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교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는 2교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요구사항 명세서의 일반적인 구성을 알아야지만 그러한 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요 및 요약이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 자료 흐름, 기능 명세, 성능 요구사항, 그 다음에 예외 조건 및 처리, 그 다음에 초기 제공 기능 및 구현 우선순위, 변경 및 개선 예정사항, 인수 기준 및 문서화 표준, 설계 지침, 참고 자료, 용어 해설과 같은 이런 순서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시험은 주로 어디 부분을 기술하면 되느냐? 주로 이 외부 인터페이스 부분, 기능 명세 부분,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 부분,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다 그러면 예외 처리 조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요네개 정도 꼭지만, 대부분 이제 시나리오가 주어질 텐데,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요네개 정도 꼭지만 답안지에 기술을 해주시면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그 작성, 이런 부분은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